이거 뭐지? 그치? 맞아, 이거지? 진짜 씨, 오빠는 뭐? 그런 거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밀당이라는 거는요. 엄마랑 브이로그. What up? 진짜 죽이는구만. 티라미수 케이크, 티라미수 케이크, 어떻게 티라미수 케이크, 오늘도 티라미수 케이크. 솔직히 예전에는 상남자는 로션을 바르면 안 된다더니 뭐니 있었는데 요새 또 시대가 바뀌었어요. 알파메일은 관리를 많이 합니다. 대한민국 40만 알파메일이 선택한 근본 1위 출튼 로션 비레디 투르완 로션이에요. 예! 그냥 선크림과 또 피부톤을 잡아주는 트루톤 로션 오리지널 나왔어요. 이거만 바르면 끝입니다. 자 보세요, 이거 그냥 살짝만 바르면 되거든요. 자, 손등에 먼저 발라볼게요. 이렇게 바르다 보면 미쳤다. 미쳤다. 진짜 이거 잘 만들었다. 선크림 효과까지 톤을 맞춰주잖아요. 아! 너무 좋습니다. 예, 딱 좋아요. 톤이 잘 맞춰졌죠? 자 이제 얼굴에 발라볼게요. 요새 또 잘생겼던 DM을 굉장히 많이 넣었거든요. 근데 이게 왜냐면 저 요새 밖에 좀 나가요. 밖에 나가서 이제 뭐 러레오 앤 항대 앤 종로 뭐 이 정도 뭐 국대 아니 건대 나갈 때 사람들 굉장히 이제 뭐 실물 개천다 마랑 아니죠. 마랑 이렇게 안 생겼는데 오줌인데 대두인데 얼굴 왜 이렇게 작아? 왜 이렇게 키가 커? 왜 이렇게 몸이 커? 한단 말이에요. 자, 이쪽이랑 이쪽이죠? 와, 진짜로 깐깐한 테스트까지 통과해가지고 톤 잘 맞춰주네요. 이거 옛날의 마랑이에요? 안녕하세요? 같이, 어떻게. 안녕하세요? 트루톤 로션? 맞아, 다 바르고. 제가 또 여기서 여자 꼬시는 분 말씀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제가 그쪽을 지켜봤어요. 혹시 저랑 오늘 술 한잔하고 주사 하실래요? 제 주사요? 이따 해드릴게요. 주사 좋아하세요? 제 주사 괜찮을 거예요? 이게 좋네요. 네. 여기 보셨다시피 좀 이제 출격 준비 완료입니다. 네. 인스타 크로마키를 찍는 곳입니다. 형 오늘 외모 어떠니? 잘생겼습니다. 아 그 뭐야 우리 그거 받은 거 어딨지? 이거 뭐야 로션이랑 선크림 둘 다 되는 건데 너 한번 발라봐. 너 해줄게 이거 선크림 발라볼래? 오케이. 알았냐? 오, 트루톤 비싸다. 그치? 예. 잘 주무르면. 오. 피부 관리를 해야 돼, 쌍남자는. 예. 아, 이러기 전에 목 좀 풀게요. 보고 싶다 한번 불러볼까? 울고 싶다, 내게 무릎 꿇고, 모두 어떤 일이 돼.
있다면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뭐야? 아 그럼 끊기네. 이러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보고 You're my man, 날 인정할게. This time I want y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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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gnetic y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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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magnetic. 제가 웬만해서는 네 이렇게 막 그런 관종이 아니에요. 되게 얌전하고 찐따고 그리고 이제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해요. 하지만 제 MBTI는 ENTP죠. 집중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이 I로 생활합니다. 그래서 막 이렇게 어디 모임이나 잘 가지 않아요. 그런데 이거는 오늘 말해야겠습니다. 예? 아, 보여드릴게요. 예. 그렇죠. 그냥 보여드립니다. 예. 난 맥주 없이 못 살지. 이건 뭐 참기. 난 맥주 없이 못 살지. 이건 뭐 참기. 맥주 없이 못 살지. 이건 뭐 참기. 정국 씨, 저도 맥주 없으면 못 살아요. 이건 뭐 참기. 저 정국 씨처럼 맥주 없으면 못 삽니다. 이건 뭐 참지. 정국님 한잔 하는 겁니다. 저는 오늘부터 탈출 닌자 되겠습니다. 전 이제 오징어들의 탈출 닌자가 되겠습니다. 예, 네, 오징어 분들은 이제 닌자시고 저는 탈출 닌자. 정국님도 이제 아카츠키죠? 아카츠키. 정국님은 뭐 하시래요? 내가 봤을 때 정국님은 데이아라? 그런 느낌이에요. 데이아라나 아니면 사소리. 예. 네. 저는 이제 이터치 할게요. 이터치. 아마테라스! 스사오노! 스사오노! 오징어 학살이죠, 오징어 학살. 근데 제가 사과드리고 싶어서 그래요.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정국님한테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.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라이브 초창기 때 정국님을 아세요? 물어봐가지고 제가 참 내 말로 제 입으로 이 말 하긴 좀 그런데 정국님을 처음에 잘 몰라봬가지고 아 제가 찐따라서 그래요. 오해하지 마세요. 뭐 무시하거나 그냥 그게 아니고 그냥 무지했어요. 제가 이렇게 막 사회적 이지지 못하다 보니까 정국님 아시냐고 했을 때 제가 청국장 아니냐고. 마랑이 정정국보다 한 살 어리는 게 뭐야? 정정국이 누구야? 야 정정국이 뭐야? 청국장은 알아도.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. 아니 정국 씨가 최고예요. 내가 봤을 때. 저도 이제 방탄소년단 노래를 부르죠. 마 다이나보이 열마. 죄송합니다. 열마. 아, 또 우리 정국님께서 97년생으로서 부산광역시 경상도 완전 쌍남자네. 나는 비싼 거 너무 많잖아. 저 이제부터 BTS 공식 서포터로서 ARMY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ARMY에 들어가서 진짜 혹시 대한민국에서 콘서트 여시면 제가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 의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자축의 의미로서 화합의 장을 만들겠습니다. 엄마 다이너마이트. 엄마 다이너마이트. 그리고 또 이제 제 영상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런 게 있었어요. 예. 나 저 진짜 제가 진짜 배우분들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진짜 많이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변요한님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변요한님도 좀 혹시 저를 아시는 건지. 예. 진짜 아니 팬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팬으로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.
먼저로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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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입니다. 저는 솔직히 탈주 닌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. 저는 진짜 만약에 나루토 세계 태어났으면 저 이타치였어요. 네? 아니 뭐 사실 왜 맞다나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나 막 유언비어로 만들고 막 저를 우습게 생각하시고 놀리고 막 그러시는데 사실 제가 빠지는 거 어디 있어요? 제가 몸매가 빠져요? 아니면 뭐 피지컬이 빠져요? 아니면 제가 얼굴이 빠져요? 여러분들 이빨 빠지고 싶어! 아! 아니 사람이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. 제가 여러분들 성수동에 진짜 대문짝한 마를이었어요. 광고판에 올라가 있었는데 별거 없어요. 그냥 호랑이 바지 입고요. 살짝 누워서 like a Beckham? like a 손흥민? 처럼 그냥 바지만 입고 속옷도 입은 게 아니라 바지 입고 이렇게 옆에 누워있는데 아 짜증나네. 거기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아! 간판이 내려갔답니다. 철거될 때예요. 철거! 제 이미지가 당연히 베컴 따라갈 수 없고 손흥민 씨 따라갈 수 없어. 알아요. 알아요. 그런데 예! 최소한 정부에서는 공평해야죠. 반스만 입고 나간 게 아니잖아요. 바지라고 누님이 말씀드렸잖아요. 그 바지 속에 저는 속옷을 입었고요. 저 그리고 운동 유튜버였어요. 탕탕! 아니 운동 유튜버예요. 아니 근데 그 민원이 들어왔다고 정부에서 그러시면 안 되죠. 성수동 구청 누구예요? 성수동 지금 대표 누구야? 성수동 대표 누구세요? 아, 저 진짜 억울해서 그래요. 저 시위하겠습니다. 성수동에서 시위할게요. 저 이러니까 내가 탈주 인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. 탈주 휴먼이 될 수밖에 없어! 정당한 기준을 갖고 오라는 얘기죠. 모델로서, 마를로서 거기에 달려있던 거예요. 저 마를이에요. 여러분들, 저희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게 아니에요?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. 어떤 기준에서 왜? 다른 반스는 되고! 내 호랑이는 안 되냐? 이 말입니다. 여러분들 이해 되세요? 저요, 성수동 정말 좋게 봤거든요? 근데 그거 아세요? 이 나라의 유일무이. 진정한 상남자 and alpha male. 적으로 두셨습니다. 네. 이거 제 영상 보내주세요. 영상 편지 보내주세요. 정말 제가 철거 당할 만큼 혐오감을 조성했다면 유튜브? 인스타? 아니요? 제가 정말 다른 마드가 다르게 혐오감을 조성했고 내릴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저 수긍하겠습니다. 저 그 대답 들어야겠어요. 그럼 그 기준은 무엇이었나요? 외모였나요? 아니면 몸매였나요? 아니면 그냥 제가 싫으셨어요? 성수동씨, 수동씨, 자동이 되세요. 아 죄송합니다. 이런 재미가 없고요. 아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. 형처럼 연애 잘하려면, 여자 잘 꼬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이건데 여자 잘 꼬시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. 예, 잘 꼬시는 방법은 확실한 건 이거밖에 없죠. 근데 만약에 이게 없고 오로지 말로 해야 된다 이러면 사실 기본적인 전제는 바로 밀당이죠. 밀고 당긴다. 미는 것도 굉장히 이 사람 살짝 튕기해서 어? 어? 이뻐 뭐지? 할 때 아니 손을 잡고 데리고 와. 어? 이뻐 뭐지? 어? 어 그치? 어? 응 맞아 이거지? 어? 진짜 씨 어? 오빠도 뭐? 어? 그런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밀당이라는 거는요 팍 밀어버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빠 오늘 뭐해? 아 귀찮게 좀 하지 마라 이러면은 뭐야 씨발 이러면 나가린 거죠. 항상 여기 주변에서 그 텐션을 유지해야 돼. 근데 여러분들의 그 텐션 유지하는 그 고무줄이야. 자, 그 고무줄은 이만큼 짧아서, 그러니까 이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그 고무줄이 길어요. 그래서 많이 밀어도 돼요. 그냥 그 사람도 그냥 와요, 다시.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안 되니까 되게 짧아서 살짝 밀면 이게 끊어진단 말이에요. 가장 기초적인 걸 말씀드릴게요. 여성이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봐봐요. 만약에 여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. 오빠 뭐 했어? 그럼 여러분들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. 아 나 오늘 학교에 갔었는데 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 오늘 급식을 먹는데 아주머니가 이 지랄 할 거죠. 아니 이렇게 할 거죠. 아니면 아 나 오늘 도서관 가서 공부했지. 내일 시험이 있으니까. 이러면서 또 구구절절 부연 설명. 투머치 토크.
too much information. 진짜 점 있고 이렇게 해보세요. 아, 뭐 대화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아 밀어야겠다 싶을 때 예를 들어서 오빠 뭐해 이러면 저 이럴 거예요. 답장 안 해요.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렇게 하죠. 지쳐서 잤다. 그럼 여자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? 카톡 보내다가 어? 왜 카톡 안 오지? 집까지 이렇게 밀단? 다음날 카톡! 지쳐서 잤다고? 어 이 오빠 뭐 했지 어제? 뭐 했을까? 왜 지쳤을까? 뭐 때문에 지쳤어? 라고 다시 답장이 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뭐 먹었어? 하면은 어 어디서 무엇을 이렇게 먹었어? 누구랑? 이런 거 필요 없이 오빠 뭐 먹었어? 하면 어제 먹은 거 먹었어. 내가 좋아하는 거 먹었어. 이렇게 얘기하라고요. 한국 여자가 그게 뭔데? 나중에 알려줄게.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. 아니 내가 지금 너무 많이 알려준 거 아니야? 내가 너무 많이 알려주는 것 같은데?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피지컬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스킬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카톡하고 싶다고? 다음부터는 좀 밀어보세요. 저만 믿고.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를 쓰시라고요. 자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감기가 유행이에요. 감기 유행이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꼭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저는 다음에 오도록 하겠습니다. I love you all. See you later. I love you all. And bye bye from Itachi. 아마테라스.